넷마블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넷마블은 2022년 8월 2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09% 하락한 6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27일 대비 약 -10.33%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11일 14만 5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8월 24일 62,8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11일 166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8일 5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넷마블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50.27%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0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44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3일 가장 많은 1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8월 12일 가장 많은 29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2.6%에서 약 23.1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8월 9일 약 23.55%, 최저 지분율은 2022년 5월 13일 약 22.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 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133.6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510억 원으로 2015년 2,253억 대비 약 -32.9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02%입니다. 순이익은 약 2,491억 원으로 2015년 1,686억 대비 약 47.7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94%입니다. 넷마블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1.87배이며 지난 2017년 44.41배에 비해 약 -50.7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91배이며 지난 2017년 3.59배에 비해 약 -74.73%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2.34%, ROE는 4.15%입니다. 넷마블의 시가총액은 5조 4,49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5위, 코스피 종목 기준 62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5,06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5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510억 2,46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3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2,491억 7,82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5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넷마블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91,000원을 제시하였고 대신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80,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32,0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75,500원에서 95,0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27,500원에서 63,4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넷마블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6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